자, IHQXL 2021년 C형 가방나라 쇼핑몰 판매 현황에 대해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요, 1작업의 값 계산, 함수라고 하죠. 해볼게요. 자, 함수는요, 주어진 함수 이용해서 값 구하고요. 결과값 직접 입력하면 0점입니다. 주어진 함수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문제마다 다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총 7문제예요. 각 20점씩, 140점입니다. 그러니까 총 500점에 400점 이상이어야지 A등급인데 이거 다 틀리면은 절대 A등급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연습해보시면은 맨날 나오던 게 많이 나와가지고 많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함수에서 반 이상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좋아요. 함수 한번 해볼게요. 1, 2, 3, 4, 5, 6은요, 여기 여기에요. 1, 2, 3, 4, 5, 6 해서 1번부터 여기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매출 순이고요. 네, 매출 순이 여기죠. 자, 판매량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세요 하고 랭크 EQ라는 함수 나왔습니다. 자, 함수 하나씩 해볼게요. 여기에 입력하는데 함수는 항상 등호부터 시작합니다. 이거 는 요거부터 시작해요. 는 그리고 랭크 EQ 아까 본 거 아이고 영어를 하나씩 써봐요. R, A, N 치다 보면은 나와요. 랭크 EQ 여기 있네. 그쵸. 함수 친절하게 설명 나옵니다. 뭐 목록 순에서 지정 함수의 크기를 구합니다. 뭐 순위를 구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읽어보셔도 되고요. 더블 클릭 따닥 해보시면은 자동으로 함수 입력되고요. 밑에 뭐 입력해야 되는지 나와요, 사실. 그래서 아시는 분은 이거 보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잘 모르겠으면은 여기에 함수 마법사겠습니다. fx 클릭. 그러면 친절하게도 함수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창이 나옵니다. 요대로 하시면 돼요. 해서 랭크 EQ 함수 판매량이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래요. 판매량의 내림차순. 판매량이 바로 옆에 있네. 여기 있네요. 자, 랭크 EQ는 3개예요. 그래서 뭘 입력하냐면요. 넘버는요. 순위를 구하려는 수. 어떤 거 구할 거예요? 얘가 몇 등인지 알고 싶어요. 라는 겁니다. 자, REF는요. 짠. REF. 지금 이게 길어지니까 여기 안 보이는 건데 있는 거예요. REF는요. 레퍼런스. 참조할 범위. 주소. 그러니까 요만큼 중에 요 애들 중에 얘가 몇 등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오더는요 밑에 나와 있어요.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 0이 아닌 값이면 오름차순 이라는데 문제에 친절하게도 내림차순 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림차순 할 거예요. 내림차순은요 0이나 생략하래요. 생략하지 뭐 안 써도 돼요. 그래서 미리 보기 보면 5 나와요. 그쵸. 확인 짠 눌러보면은 5위. 얘네 중에 얘가 5등이에요 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함수 나와 있는 대로 주어진 함수만 이용해서 작성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 여기 또 다 입력해요. 어떻게 하냐면요, 엑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요 옆에 채우기 핸들 여기 보면은 이거 자꾸 이렇게 쭉 끌어내리면 자동으로 다 채워지는데 이거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일단 모양이 달랐잖아. 두꺼운 손 막 생기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얘를 다시 복사할 거예요. 복사. 컨트롤 C 누르셔도 되고요. 자, 나머지 부분을 드래그해서 여기에 오른쪽 클릭하면은 붙여넣기 있습니다. 그쵸? 붙여넣기 중에 우리는 함수하고 있잖아. fx. 여기 fx. 수식으로 짠 하면은요. 예쁜 그림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딱 봐도 이상하죠? 얘도 5, 얘도 5위래. 같은 숫자가 아닌데 어떻게 5위가 돼? 얘도 5위고. 1위는 이렇게 많아. 이게 말이 돼요? 딱 봐도 이상하죠? 왜 그러냐면요, 얘 더블클릭 따닥 해보시면은 이렇게 함수는 예쁘게 색깔로 보여요. 엑셀은 그 범위에 대해서 칸을, 이 셀을 다 색깔로 칠해줍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요 전체 중에 요 파란색 요만큼 얘가 몇 등이냐라고 했죠. 맞아요. 두 번째 거 봅시다. 짜잔. 이거 빨간색 요 범위 맞나요? 범위가 아니죠. 이 범위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이상하네. 다음 거 봅시다. 얘는 얘도 다 한 칸씩 같이 내려왔어. 엑셀은요 복사하면은요 얘가 쓴 이 주소들이 자동으로 같이 따라 내려가요. 그래서 여기 입력했을 때 여기 입력했을 때 아 내가 구하고 있는 수가 왼쪽에 있네구나. 그리고 범위는 왼쪽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칸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것도 봤을 때 여기 입력했으니까 여기 왼쪽 거 순위 구할 건데 여기부터 8칸 아래까지 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아니잖아. 우리 이 빨간색은 똑같이 여기 붙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바뀌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
그쵸. 자동으로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는 거를 상대 참조라고 하고요. 안 바뀌고 싶어요. 절대 고정시키고 싶어요를 절대 참조라고 합니다. 해외에서 절대 참조하는 방식은요. 방법은 일단 이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안 따라해도 돼요. 지워버리고. 자, 요거 아까 입력하실 때 다시 한번 눌러서 해볼게요. 입력하실 때 얘는 계속 움직일 거예요. 가만 두면 돼. 그럼 아까처럼 계속 움직이겠죠? REF 요 범위는 움직이면 안 됐잖아. 그쵸? 그래서 얘를 입력할 때요. 아까 범위 요만큼이었잖아. 그쵸? 입력했을 때 여기서 왼손으로 F4 한번 눌러보세요. F4 짠 눌러보면은 이렇게 달러 생깁니다. 요 달러 표시가 바로 얘는 고정이에요. 움직이면 안 돼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H도 고정, O도 고정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 칸은 그대로 여기 고정시켜 놓으세요. H 고정, H12까지 여기죠. 여기까지 무조건 고정입니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더는 아니었고 확인 짠 눌러보면 바뀌는 거 없어요. 아까처럼 복사해서 한번 붙여놓을게요. 여기 넣어볼게요. 함수로 붙여놓을게요. 함수 짠 하면 오 순위가 뭔가 정렬이 된 것 같아요. 더블 클릭해보면 돼 있죠. 더블 클릭해보면 오 빨간색 그대로 고정된 거 아이고 보이시나요? 빨간색 고정 그쵸.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랭크 EQ 함수는 항상 이거 참조 범위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 참조. 자, 해서 요거 1번은 끝.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B고 2번. 상품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남성, 2이면 여성, 3이면 키즈. 상품 코드에 지금 우리 여기 입력할 건데요. 상품 코드 여기 있네요. 상품 코드에 마지막 글자 얘는 2고요. 얘 2, 얘 1이고요. 얘 3이네요. 그쵸. 1이면 남성, 2이면 여성, 3이면 키즈. 표시하래요. choose 함수하고 write 함수를 쓰래요. 함수 잘 모르겠으면 써봐요. choose, h-o-o-s-e. 인수 목록 중에 하나를 고릅니다. 아, 이게 고르는 거구나. 그러니까 요거 3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구나. 인 거고요. choose 함수 말고 뭐 있었어? write 함수. 등호 R, I, G 쓰다 보면 나와요. 얘는 뭐야? 텍스트 문자열의 끝 지점부터 지정한 수만큼 문자를 반환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글자의 right 오른쪽이잖아. 오른쪽에서 뺀 끝에 얘 2죠. 끝에서부터 몇 글자를 가져올 거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면 right 함수 먼저 보여줄게요. 자, right 함수 텍스트는요 예를 들어 요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두 번째 넘버 캐릭터는요 몇 글자 보여줄까요? 라는 겁니다. 생략하면 1이에요. 그래서 지금 1 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만 주세요. 맨 끝에 2잖아. 그쵸? 만약 두 개라면 2라면 어떻게 되겠어? 5, 2. 그쵸? 3이면 아마 5, 5, 2 나오겠죠. 3. 그쵸? 이런 식으로 끝에서부터 몇 글자 가져올까요? 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필요한 숫자는 뭐예요? 마지막 글자 하나예요. 그러니까 1은 넣으시든 여기 생략하면 1이래요. 생략하시고 생략하면 이 숫자 나오겠죠. 그쵸? 확인되죠? 이렇게 나오는 거. 자, 이해하셨어요? write 함수 이런 식으로 쓴 겁니다. write 그리고 bo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자, 좋습니다. 자, choose 함수로 그러면 choose 함수 어떻게 쓰는지 choo choose 함수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요 인덱스 넘버 인수 중에 하나를 골라요. 예를 들어 뭐 이걸 골라요. 그리고요 얘가 1이 나올 때, 2 나올 때, 3 나올 때 값을 여기에 적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숫자가 하나 나와야 되는데 숫자가 지금 많잖아. 글자 많잖아. 그래서 지금 이런 에러가 뜨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떠야 돼? 1, 2, 3 이런 게 떠야 되잖아. 왜? 여기 써 있잖아요. 1이면 남성, 2이면 여성, 3이면 키즈. 근데 우리 1, 2, 3 구하는 거 배웠어요. 뭘로? write 함수로. 자, 함수 안에 함수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는요 함수 지금 처음에 등호 썼죠. 그러니까 등호는 한 번만 쓰면 돼요. 이게 함수란 뜻이에요. 함수예요 라고 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냥 영어만 쓰면 돼요. R-I-G-H-T 선생님 소문자예요. 선생님 이거 대문자 소문자 안 가려요. 상관없습니다. 자, write 함수 바로 열고 아까 뭐였지? 요거였어요. bo 그쵸. 집어넣으니까 벌써 2 떴잖아. 그쵸? 자, 다음
아이고, 이거 가로 닫아줘야지. 안 닫아도 상관없지만 닫아줄게요. 자, 밸류 1. 1일 때 뭐냐고요? 첫 번째일 때 뭐였지? 남성. 두 번째일 때는요? 여성. 세 번째일 땐 키즈였어요. 그쵸. 네 번째일 땐 그런 거 없었으니까 둘게요. 남성, 여성, 키즈. 맞죠? 해서, BO가 오른쪽 한 글자 뭐였어? 2잖아. 그래서 여기 2 나왔잖아. 2면 뭐야? 여긴 1일 때 남성, 2일 때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여성 나온 거예요. 어렵지 않죠? 확인. 자, 얘도 마찬가지. 복사해서요. 여기에 함수로 붙여놓을게요. 함수 짠. 해보니까. 오, 뭔가 다 바뀌었어. 예를 들어 얘 보면은 1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성 나온 거고요. 얘는 3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키즈 나온 거고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추천함수 되게 쉬운 함수입니다. 자, 됐어요. 3번 갈게요. 3번은요, 여기입니다, 여기. 위드 찰리 상품의 판매가. 인덱스와 매치 함수 쓰래요. 여기에 쓸 건데요. 인덱스 함수, 매치 함수. 얘네들은요, 둘이 항상 같이 나와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얘는 밑에 나올 vlookup이랑 비슷한 함수예요. 근데, 몰라도 돼요. 자, 인덱스 매치 함수 어떻게 쓰냐면요. 얘는 세트로 씁니다. 인덱스부터 볼게요. 짠. 인덱스. 아이고. 인덱스. 표나 범위 내에서 값이나 참조 영역을 구합니다. 무슨 얘기야? 해보지 뭐. 자, 함수 해보면요. 이거 두 개 중에 뭐 해야 돼요? 모르겠으면 첫 번째. 자,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얘네들 중에 array는 범위입니다. 범위에 짠 row 넘버 몇 번째 있는 걸 고를까요? 예를 들어 1 있으면요. 모던 복스. 왜? 범위가 요만큼이었잖아요. 요만큼 중에 첫 번째에 있는 게 뭐냐고요. 그럼 있으면 뭐 될까? 1, 2, 3, 4잖아. 있으면 아마 엘루스벤 나오겠죠? 2. 그쵸. 3이면 제인 나오겠죠. 왜? 범위가 모던 복스부터니까. 1, 2, 3.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래서 3 쓰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4 쓰면 밖에 있는 거 보이시죠? 인덱스 함수는 이거구나. 아, 알겠어요. 자, 다음 매치 함수요. 매치는요 MA 여기 있다. 매치 함수 여기 있던데. 배열에서 지정된 순서상에 지정된 값에 일치한 상대방이 뭐라는 거야 도대체. 모르겠으니까 그냥 한번 볼게요. 자, 함수. 자, lookup value. 내가 찾고 싶은 값이 뭐예요?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는 뭐 위드 찰리 돼 있잖아. 그럼 해보자. 위드 찰리 이거 찾고 싶어요. 이거 위드 찰리 찾고 싶어. 아니면 여기에 위드 찰리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돼요. 찾고 싶어요. lookup array 어디서? 요 중에서 위드 찰리가 몇 번째 있냐고요. 네 번째 있대. 맞아요? 1, 2, 3, 4 있네. 이해되시나요? 매치 타입은요, 되돌이값 표시하는 숫자 1, 0 또는 마이너스 1인데 무조건 이거 0입니다. 항상 잘 모르겠으면 그냥 0. 생략하지 마세요. 이거 생략하면 값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0으로 맞춰주시고, 자, 요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위드 찰리가 아니라 뭐 제인이다. 제인 쓰면 어떻게 될까요? 뭐 나올까요? 여기 짠. 3. 왜? 1, 2, 3이죠. 제인 세 번째 있잖아. 이해되시죠? 두 개가 좀 뭔가 반대 같은데 이거를 섞어서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입력을 이제 해볼게요. 실제로. 자, 위드찰리 상품의 판매가. 우리가 알고 싶은 건 판매가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이 중에 위드찰리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얘의 판매가. 얘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인덱스 함수를 먼저 쓸게요. 인덱스. 얘도 항상 쓰임이 같아가지고 몇 번 해보시면 금방 하십니다. 자, 인덱스의 첫 번째 거였죠? 확인. 자, 함수 이렇게 뜨면은요 내가 뭘 알고 싶어? 판매가가 얼마인지 알고 싶은 거야. 범위 여기에요. 이 중에 몇 번째에 있는 애를 찾고 싶으냐 이겁니다. 자, 로우 넘버는요 몇 번째에 있는 거 찾고 싶어? 위드 찰리를 찾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몇 번째 1, 2, 3, 4를 쓸 수가 없습니다. 아, 물론 이게 눈에 보이면 위드 찰리가 네 번째에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째니까 4 쓰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 왜? 이 자료가 8개밖에 없으니까 눈에 보이지 몇백 개 있으면 이거 못 찾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시 위드 찰리가 몇 번째 있는지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매치 함수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매치함수로 숫자를 찾아줄 겁니다. 그런데 매치함수 쓰려고 막 쓰다 보니까 아 이거 어떻게 쓰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떡하죠? 그럴 때는요 그냥 여기까지 입력해 놓고 확인 누르세요. 에러 납니다. 맞아요. 그냥 확인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뭔가 입력하다 만 요 창이 떠요. 그러면 여기서 매치함수 이 영어 사이에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함수를 다시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매치함수에 대한 이 창이 다시 뜹니다. 떴나요? 자 좋아요. 요 창에서요 다시 한번 찾아줄 건데 지금 우리 뭐 찾을 거냐면 이 위드 찰리가 몇 번째에 있는지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위드 찰리 아이고 위드 찰리가 몇 번째에 있는지 이거 찾고 싶어요. 어디서요? 요만큼 중에 몇 번째에 있는지 찾고 싶어요. 매치 타입은 0이라고 했어요. 정확한 값 됐나요? 그러면 4 뜨죠. 1, 2, 3 네 번째 있잖아 위드 찰리. 저 확인. 아 알았어요. 확인 눌러보면은 어? 떴어요.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요 더블 클릭한 거예요. 요 이 파란색 요 범위 중에 위드 찰리가 얼마인지 알고 싶어요. 요 범위 중에 뭐지? 라는 건데 그 위드 찰리가 어디냐면 요 범위 중에 매치 함수로 위드 찰리가 몇 번째 있는지를 찾은 겁니다. 몇 번 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해서 됐죠. 자 인덱스 함수 이렇게 쓰는 거고요. 한 가지 더 추가로 팁을 드리면요 여기 위에 보시면 위드 찰리 있죠. 이거 다시 매치 함수 다시 한번 아까 그 화면 볼게요. 자 위드 찰리를 저희가 썼어요. 그런데 이거 굳이 이렇게 안 써도 돼요. 왜? 왜냐면 위드 찰리가 여기 있잖아. 얘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왜? C 여덟 번째에 있는 얘 C8이 위드 찰리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직접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원칙은 여기 위드 찰리 써주시는 게 맞고요. 어떻게 써도 답은 똑같이 나오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둘 중에 편하신 걸로 해서 매치 함수만 사용할 수 있으면 돼요. 해서 얘도 완료. 자 해서 위드 찰리의 상품매가 인덱스 매치 함수도 끝났습니다. 자 4번이요 최저 판매량 min, min 함수입니다. 자 여기다 쓰는 거고요. 최저 이런 거 나오면 이게 제일 쉬운 거예요. 최저, 최대 이런 거 나오는 게 제일 감사한 겁니다. min 함수래요. min 미니멈이라는 뜻이죠. mi 아이고 자 min 하면은요 최소값 구합니다. 더블 클릭 똑같이 함수로 들어가면요 넘버 1, 넘버 2 이렇게 되어 있는 얘네들은요 여러 가지 계속 끊임없이 입력할 수 있는 무제한으로 입력할 수 있는 거예요. min 함수는 너무 간단해요. 최대 최소 나오면 다 똑같아. 범위에요 어떤 거에 최저 판매량 판매량 어디 있어? 아이고 여기 있네요. 판매량 여기 첫 번째에서 판매량 드래그 됐나요? 끝 템 나왔잖아. 제일 작은 거 확인 누르면 끝나는 겁니다. 짱 쉽죠? 최저 최대 최고 이런 게 제일 쉬운 거예요. 해서 4번 벌써 끝. 이런 것만 나오면 좋겠다. 자 5번이요 숄더백 상품의 개수. 5번은 여기에요 요 자리 숄더백 상품의 개수. 자 정의된 이름 분류를 이용하여 구한 결과값에 개를 붙이세요. 이런 게 꼭 한 문제씩 나옵니다. 한 문제씩 꼭 나오는데 정의된 이름 사용하는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무시하시고 진행하세요. 자 구한 결과값에 개를 붙이세요. 숄더백 상품 개수를 먼저 구할게요. 카운트 if 함수를 쓰려고 하고요 엔드 연산자 쓰라는데 하나씩 볼게요. 일단 함수 카운트 if 먼저 쓸게요. 자 등호 카운트 쓰다 보니까 나왔어요. 여기 있네 그쵸. 예, 지정한 범위 내에서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 카운트 세는 거예요. 몇 개인지 카운트 하는데 if 조건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더블 클릭해서 함수로 한번 볼게요. 자 숄더백 여기 있네. 숄더백 요 중에 숄더백이 몇 개예요? 하나 그리고 여기 두 개 두 개 있는 거 딱 보이시죠? 그러면 숄더백 상품의 개수는 두 개잖아. 너무 쉽죠? 근데 함수로 해야 되니까 자 조건에 맞는 셀 개수를 구하려는 셀 범위예요. 범위 레인지 범위입니다. 얘네들 중에요 뭘 찾는 거야? 숄더백 짠짠 치면 2 나와요. 이거 눈치채신 분 아시겠지만 이런 글자는요 이렇게 큰 따옴표로 묶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냥 숄더백 치니까 얘가 인식 못했잖아 그쵸? 근데 그냥 이렇게 쓰는 거 얘가 이해 못하는 글
숫자 뭐 10 이런 게 아니면요 자동으로 아 이거 글자인가 보다 라고 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큰 따옴표 붙여주는 거예요. 원래대로 한다면 여러분이 직접 여기 큰 따옴표 쳐주셔야 돼요. 이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그럼 자동 나오잖아. 어쨌든 그냥 쓰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저처럼. 어? 근데 이거 분류는 뭐예요? 갑자기? 예, 분명히 내가 이게 아니라 이 범위를 잡았는데 이렇게 잡았는데 갑자기 분류가 돼버렸어. 이상하죠? 일단 확인 눌러봅시다. 눌러놓고 왜 얘가 분류가 되냐면요, 여기서 정의된 이름으로 하래.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위에서 우리 마지막에 요거 했죠. 요거 분류로 이름 정의. 그쵸? D5부터 D12 D5부터 D12 여기 숄더백에 있는 요거. 요거 이름을 바꿨잖아. 이름 바꾸니까 내가 범위를 여기를 잡아주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이름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입력했을 때 자동으로 범위 잡으니까 이름, 아 얘 이름 분류였어 하고 지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만약에 이거 이름 정의 안 했으면은 자동으로 얘도 감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정의된 이름 잘 넣었으면 상관없이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였고요. 이해되시죠? 자, 했어요. 자, 이용해서 구했고요. 구한 결과값에 개를 붙이래요. 한 개. 오, 이거 개 붙이는 거 위에서 했어. 여기서 셀 서식 이용해서 숫자 뒤에 원 붙였잖아 아까. 그쵸? 이거 아닙니다. 얘는 셀 서식이고요. 얘는 연산자, 엔드 연산자로 쓰래요. 그러니까 이거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두 개 다른 거예요. 자, 엔드 연산자는 되게 쉬워요. 나온 결과값 여기 있죠. 여기 뒤에다가 여기 위에 보면은요, 뒤에 클릭해 보면 여기 입력할 수 있어요. 여기에 엔드 7 위에 있네요. 엔드 그리고 개 쓰래요. 개 쓰면 되지. 돼요? 안 됩니다.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요, 여기는 무조건 큰 따옴표가 붙어야 돼요. 왜? 텍스트잖아. 숫자 아니고요, 식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글자는 큰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엔드 큰 따옴표로 개 써주시면 됩니다.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얘가 아까 전에 얘도 그렇고 얘네들도 그렇고 아까 제가 처음에 위에서 이거 얘기했잖아요. 뭐야, 정렬할 때 숫자 회계는 오른쪽 할 때 여기 안 보이는 것도 하셔야 돼요 라고 했잖아요. 이거 그때 안 했으면은 자동으로 이게 이런 식으로 뜰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 정렬되어 있을 거야. 그럼 이거 감점입니다. 개수잖아. 개수 판매량 본 것처럼 얘 왼, 오른쪽 정렬되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거 그때 체크 안 했으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감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잊지 말고 다 해주시란 말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그냥 이게 그냥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맞나 보다 라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원래대로 원래 아까 했던 대로 오른쪽 정렬에 쉼표 눌러서 바꿔주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라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 함수 갈게요. 자, 5번이요. 숄더백 상품에 했어요. 했지. 참. 죄송. 자, 됐고요. 자, 6번. 판매량 단위 개. H14셀에서 선택한 상품을 VLOOKUP을 쓰래요. 이것도 항상 똑같이 나오는 함수입니다. VLOOKUP 함수. 바로 여기에요. 여기에 넣는 건데요. 얘는요, 항상 똑같아. 이걸로 가야겠다. 요 부분에 들어갈 함수는요, 요 부분이 우리 아까 이거 했잖아요. 선택하는 거. 그쵸? 아까 위에서 이거 유효성 검사에서 이거 선택하는 거 했잖아요. 요게 고른 거에 따라서 상품 코드 요걸 골랐으면은요, 이거에 대한 예를 들어 이걸 골랐다. 여기 아이고. 첫 번째 거 이거 골랐다. 그러면요, 여기에 판매량에는요, 요 1018 요게 나와 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두 번째 거 골랐다 하면은 얘 골랐으니까 여기 869가 여기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찾는 함수입니다. 자, VLOOKUP 함수예요. 함수 여기 있다. VLOOKUP 함수입니다. 요거 사용해 볼게요. 여기에 등호 VLOOKUP. 자, 어쩌고저쩌고 설명은 아까 했고요. 더블 클릭. 자, 다시 한번 함수 들어가 보면은요, 자, 요러요러한 함수가 설명이 나오는데요. lookup value, 내가 찾고 싶은 값이 뭐예요? 바로 요겁니다. 계속 바뀌는 이 값을 찾아보고 싶어요. table array, 범위에요. 어디서 찾고 싶어? 여기요. 요거. 그쵸? 왜냐면 요게 요기에 있잖아. 항상 똑같아. vlookup은요, 무조건 여기에 나온 이 숫자, 아니 이 문자, 요 글자가 나온 거기서부터 찾는 거예요. 그 목록 여기죠. 근데 뭘 알고 싶어? 내가 알고 싶은 게 뭐였어?
판매량이네. 그쵸? 여기 지금 안 보여가지고. 판매량을 알고 싶은 거야. 판매량 어디 있어요? 아이고, 여기 있네. 그쵸? 그러니까 범위가 이것만이 아니라 요만큼부터 판매량까지, 판매량 여기까지네요. 범위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시나요? 범위는요, 이 데이터베이스 범위, 이 브이로그의 범위는요, 시작하는 값, 무조건 여기 나오는 이 시작하는 값이 시작이 돼야 되고요. 내가 알고 싶은 값, 판매량까지 범위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 코드 요만큼, 그리고 판매량까지가 요만큼. 그래서 이 범위가 같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범위만 잘 잡으시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세 번째. 컬럼 인덱스 넘버. 이게 뭐냐면요. 몇 번째 내가 알고 싶은 값이 있냐? 내가 알고 싶은 거 판매량의 값이죠. 몇 번째 있어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범위 내에서. 여기 첫 번째 줄이죠. 첫 번째,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에 알고 싶은 게 있네요. 그래서 여기는 7입니다. 자, 레인지 룩업은요, 밑에 설명 써 있어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으려면 false,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찾으려면 true, 또는 생략 하라는데요. 이거 뭐 0, 1 이렇게 입력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헷갈리니까 써 있는 대로 하세요. 항상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을 거예요. 그래서 false 써주면 돼요. 이거 스펠링 틀리지 말고 false 써주시면요, false 입력되면서 정확한 값 찾아줍니다. 이거 안 쓰면은 생략하고 하면은 다른 값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무조건 같은 값, 이 false 써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보면은요, 1018 맞나요? 얘잖아. 1018 맞네요. 그럼 또 해봅시다. 두 번째 거 짠 해보면 오 바뀌었어. 두 번째 얘였잖아. 얘는 뭐야? 869 나오죠. 혹시 모르니까 세 번째 거 아니야. 끝에 거 짠. 얘 고르니까 나오죠. 이해되시죠? 자, 다 테스트 해봤으면은 마지막에는 여기 나와 있는 요걸로 맞춰주는 겁니다. 첫 번째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보면 얘도 끝. 6번도 끝났습니다. 어렵지 않죠? 브이로그업은 항상 나와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하는 거 익숙해지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 함수의 마지막 7번 조건부 서식입니다. 조건부 서식은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홈탭에 스타일에 조건부 서식 있죠? 딱 보여요. 조건부 서식은 뭐냐면요, 얘네들 중에 어떤 거, 예를 들어 문제에서 보면 판매량이 1500 이상, 판매량 여기 있네요. 얘네들이 1500 이상인 애들을 골라요. 그래서 자동으로 찾는 거야. 얘 1500 이상인가? 아니네. 얘는? 아니네. 얘는? 어, 맞네.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찾아서, 찾았으면 어떻게 해? 행 전체에, 예를 들어 요거잖아, 요거 찾았잖아. 그러면 요 전체에 뭘 하래? 서식 적용하래. 글꼴 파랑 굵게. 그러니까 조건부 서식 하면 얘네들이 굵게 파랑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또 얘는 아니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고, 얘도 맞으니까 얘도 굵게 파랑 될 거고요, 얘도 초등학교 이상이니까 굵게 파랑 될 거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검사해서 맞는지 찾는 겁니다. 자, 해서 어디 범위 할 거냐면은 행 전체에 돼야 되니까 이 행 전체에 이렇게 잡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근데 뭐 범위가 여기까지니까 그냥 이렇게 잡아도 상관없어요. 편하신 대로. 자, 잡았어요. 요만큼. 메뉴는 아닙니다. 메뉴는 판단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메뉴는 빼고 하세요. 메뉴 포함해서 하면 다 꼬입니다. 자, 메뉴 빼고요, 안에 알짜배기 내용만 가지고 할게요. 얘를 가지고 조건부 서식 클릭. 자, 이 중에 뭐냐면요, 새로운 거 우리 할 거예요. 새로운 건데, 새로운 거 뭐냐면 수식을 이용하래요. 수식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수식 클릭. 자, 좋습니다. 규칙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칸 클릭하시고요. 아까 뭐였냐면요, 판매량이 1500 이상. 여기 써있죠. 판매량이 1500 이상. 판매량 여기네. 이만큼 판매량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조건부 서식은요, 한 셀 한 셀, 이 한 칸 한 칸씩 하는 거야. 그래서 범위로 잡는 거 아니고요, 하나부터 잡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잡으면, 자 봐봐, 달러 달러 돼 있지. 우리 아까 했었어. 이거 뭐였어? 절대 참조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움직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달러부터 했기 때문에 고정이에요. 이렇게 되면 얘 하나만 검사할 거야. 돼, 안 돼? 안 돼요. 왜? 우린 이만큼의 전체를 다, 이 판매량 전체를 검사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달러를 다 지워볼게요. 아이고, 달러를 지울 거예요. 이게 지우고, 지우면 O, H, O부터 검사하는구나.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아닙니다. 왜?
둘 다 고정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 얘 검사하고요. 그 다음엔 얘 아래만 검사한 게 아니라 옆에도 검사해요. 나머지 것들도 검사할 거야. 이 범위에 있는 모든 셀을 다 검사할 겁니다. 그러면 다 꼬여요. 1500 이상이었잖아. 그럼 얘 1500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전체가 다 파란색이 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이 H5, H6, H7, H8, H9, H10, H11, H12까지 검사를 할 겁니다. 무슨 얘기야? H는 고정이에요. 5, 6, 7, 8은 바뀝니다. 그래서 H 앞에 달러는 남겨주셔야 돼요. 달러 여기 써주셔야 돼요. H는 고정, 5는 바뀔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만 검사가 될 겁니다. H5부터 H12까지만 검사가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잘 안, 모르겠으면 앞에 건 달러, 뒤에 거는 앞에 건 고정, 뒤에 거는 고정 아니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식은 뭐냐면 1500 이상이래요. 이상 크거나 같아요. 1500. 여기 쉼표 쓸까요, 안 쓸까요? 여기 쉼표 있는데 쉼표 쓸까요, 안 쓸까? 안 씁니다. 쉼표는요, 사람이 눈으로 보기 쉬우라고 쓰는 거고요. 얘네들은 컴퓨터라서 안 써도 다 이해합니다. 쓰면 안 돼요. 됐죠? 얘를 한 행 전체에 뭐래? 서식 적용. 글꼴은 파랑, 그리고 굵게래요. 자, 서식 여기 있어요. 서식 클릭 하면은요, 자, 색깔 파랑 여기 있다. 얘는 파랑 강조 5네요. 이거 아니네. 파랑 이건가요? 얘는 연한 파랑. 얘는요, 진한 파랑. 얘죠, 얘. 딱 봐도 파랑 클릭. 그리고 굵게 여기 있네요. 굵게. 그래서 확인 됐나요? 그럼 확인 눌러 보면은요, 이렇게 바뀝니다. 아까 골랐던 얘네들이죠. 그렇죠. 눈으로 봐도 딱 보이는 얘네들이 파란색으로 바뀐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서 7번의 조건부 서식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함수 몇 번 연습하셔야 돼요. 처음 하시면 좀 어려운데 연습하시면 자주 나온 것들만 거의 나오기 때문에 연습하시면 충분히 다 맞으실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